일본인들은 한국인 하면 겨울 연가의 주인공 배용준 씨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와 NHK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먼저 도쿄에서 김대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2004년 NHK 지상파를 통해 방송되면서 한류 붐을 일으킨 KBS 드라마 겨울 연가. 아침에 마실 때 배용준 됐어. 양국 국민의 의식 조사에서도 일본인들은 한국인 하면 가장 먼저 배용준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최지우 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한다는 일본인이 싫어한다는 일본인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ものが, 이 ものが, たくさん 일본에 入ってきてるので, それは いい ものは いい として.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정치적 대화와 경제 교류를 역사인식 문제 해소나 독도 문제 해결보다 더 먼저 꼽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일본인도 68%에 불과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 하면 이토 히로부미를 떠올렸는데요.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독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어서 이근우 기자.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과 식민주화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 한국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본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신사 참배를 강행한 고이즈미 전 총리와 피겨스타 아사다 마오 순이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독도 문제를 꼽았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이 62%로 가장 많았고 역사 인식 차이 해소, 식민지배 보상 문제 해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 아니요, 우리 땅이요. 보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걸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아직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또 국민의 60%가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도 과거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9%에 달했습니다. 과거의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관계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한일 관계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63%가 FTA 체결에 찬성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와 NHK가 양국 국민 각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근호입니다.